오늘 대성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면산에 위치한 대성사 어떤 사찰인가요? 명칭 그대로 큰 성인이 세웠다는 절입니다. 그래서 큰 대자에 성인 성자인데 인도의 마라난타 스님이 동지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전라남도 영광의 법성포에 이분이 처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큰 성인이 도착하셨다 해서 법성포입니다. 법성포에 내려서 그쪽에 주석하고 계신데 그때 침유왕 1년 384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위례 백제시대인데 그 침유왕께서 큰 성인이 지방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으로 오십시오 해서 모셔서 위례성의 사찰을 짓고 포교를 하게 했는데 그게 385년도에 이 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사라고 하는 절은 침유왕 385년도에 마라난타가 지은 절이라 해서 대성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찰인데 이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마라난타 스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쪽에 있었던 흔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수돗물을 먹지 않고 샘물을 먹었기 때문에 지역에 옮겨다니면 물갈이를 해서 설사를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인도의 스님들이 물갈이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물을 드시면 전부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 마라난타 스님이 팠던 그 우물 약수터가 지금 저 위에 있는데 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약수는 그 시절의 약수가 아니고 지하수를 펌프로 올린 거고 저기 밑에 있는 그 우면산 터널이 뚫리면서 그 약수의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마란타 스님의 전설적인 유적인데 이따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아쉽게도 물이 끊어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마란타 스님의 유적이라 할 수 있죠. 도심 속에 있는 대성사, 참 소중한 전통 사찰입니다. 전통 사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전부터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문화성, 종교적인 가치를 지닌 전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전통 사찰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보시다시피 그런 역사적인 의미와 문화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전통 사찰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찰이 더구나 사격이 높은 것은 백영순 스님이 여기에 주석하실 때 각 종교계 대표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셔서 독립운동에 대한 초안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없애버려야 할 곳이었죠.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는데 그 독립운동의 본산지 백영순 스님이 그 각 종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는가 했던 독립운동의 정신의 본산지였기 때문에 이 사격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전통 사찰로서의 의미는 살아나죠. 서울시 유형문화재 92호인 목각좌상이 이곳 대성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있게 된 걸까요? 이 목불좌상은 불교계의 큰 스님이었던 백영성 스님이 이곳에 주석하셨습니다. 1911년에서부터 19년 사이에 이곳에 계시면서 이곳이 엄청나게 파괴돼서 볼 품이 없는 초당과 같은 사찰이었는데 이곳에 부처님의 분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나무로 부처님 조상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서 19년 사이에 조각을 하셨으니까 무려 8년 사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정성을 다해서 새긴 조각상입니다. 대부분 부처님 상을 보면은 통견이라고 해서 한쪽 어깨를 내놓고 옥을 이렇게 두르십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와서는 옥을 양쪽 어깨를 다 걸치고 앞가슴을 열어놓습니다. 이게 조선 후기의 양식인데 이 자그마한 목불상에는 조선 후기의 불상 양식을 그대로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